입원 후 수술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여 폐렴, 욕창,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란 우리 몸의 모든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덱사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아주 약한 엑스레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요추와 대퇴골을 측정해서 T점수라는 것을 산출하는데 이 점수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측정치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검사 부위 중 더 낮은 쪽 수치가 기준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정상이라고 정의하고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사이에 위치하면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으로 명명합니다. 골다공증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과 고령의 남성들은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 차례씩 받아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골절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한 뒤에 골밀도 검사를 하여 골다공증임을 알게 되어 뒤늦게 치료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특별한 외상력이 없거나 기침과 같은 생각보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습니다. 문제는 50세 이상의 절대 인구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 골다공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보다 환자들의 인식률과 치료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병이 있어도 모르고 지내거나 진단이 되어도 당장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은 크게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다공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1차성 골다공증인데 노화와 폐경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가족력, 조기 폐경 여부,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흡연력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차성 골다공증은 특수한 원인들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내분기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을 교정해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은 장기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조절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치료입니다. 낮 시간 실외에서 체중이 실리는 운동과 적절한 칼슘, 비타민 D 식이요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약물치료 없이는 호전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효과가 월등히 좋은 치료제도 나와서 적절히 약을 잘 사용한다면 골다공증의 합병증인 골절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부러질 만한 충격이 아닌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뼈에 골절이 쉬워지나 어르신들의 경우는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기에 손목, 팔꿈치 등의 골절뿐만 아니라 중심부인 척추나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은 심한 통증 발생은 물론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측만 등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20%는 1년 이내에 다른 부위 척추 골절이 발생하기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대퇴골절은 입원 후 수술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여 폐렴, 욕창,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운동량이 크게 줄어들기에 정상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중 일부 약제는 낮은 빈도이지만 턱관절 괴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치를 해야 하고 잇몸을 건드리는 치료인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턱관절 괴사의 위험성이 낮은 확률이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골다공증 치료를 잠시 멈추고 치과 시술을 받거나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다른 성분의 골다공증 약제로 바꾸어 치료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때도 의료진의 처방하에 골다공증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치과 치료로 인해 골다공증 치료를 잠시 중단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은 20, 30대에 최대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감소되고 약해집니다. 이 최대치가 성장기에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었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최대치가 나중에 골다공증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하는 흡연, 과도한 음주, 급격한 다이어트 등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50세 이전이라도 폐경이 되었다면 바로 골밀도 검사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폐경 후 초기 5년간 급격한 뼈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시기 칼슘, 비타민 D 섭취와 낮 시간 야외에서 체중이 실리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만 54세와 만 66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골밀도 검사 건강보험 급여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이거나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이 있는 경우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